슈바인학세를 아시나요? 슈바인학세는 독일의 전통 요리로 돼지의 앞다리나 뒷다리를 오랜 시간 구워 만든 요리입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겉바속촉이 특징인데요. 이곳 민스터담에서 슈바인학센을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주차장도 넉넉해서 차로 오기도 좋은 곳인데요. 대형 카페는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큰 곳은 또 처음 보네요. 큰 연못 주변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. 야외 한정으로 반려견도 함께 와도 괜찮은 곳이어서 견주님들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주변에는 예쁜 꽃과 나무가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. 카페로 들어가 보시죠. 들어가면 유럽 감성의 인테리어가 펼쳐지는데요. 와, 이미 여기는 유럽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기하게도 민스터담에서는 라이브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요. 평일 주말 모두 정해진 시간대에 공연을 한답니다. 재즈 음악이 퍼지는 곳에서 음료와 함께 음식을 즐기니 해외여행 온 것 같네요. 안쪽에는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데요. 지금 보이시는 곳에서 따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실내 좌석도 넉넉하게 많아서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카페에는 음식과 음료 디저트 그리고 빵도 있고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족나들이나 데이트 등 식사와 디저트 아름다운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즐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. 카페 앞에는 웬 비닐하우스도 있는데요. 여기도 야외 좌석이랍니다. 지금은 더워서 사람이 없지만 나무 밑에 앉아 음료를 즐기는 것도 운치 있네요. 유니크한 인테리어와 유럽 감성으로 만들어진 민스터담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실 때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488으로 검색하시면 주차장으로 바로 안내한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